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이스라엘 시위 진압 경찰관과 팔레스타인 청년 시위대가 동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 아라크사 모스크 주변에서 충돌해 경찰 4명이 다쳤습니다. 내년 대권 도전을 선언한 공화당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지난주 체결된 이란 핵협상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오븐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터키가 자국 내 쿠르드족 저항 세력에도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쿠르드 문제까지 부상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사방으로 전선이 확장되며 갈수록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26일 오랜 내전으로 영토의 상당 부분을 반군이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에게 잃었고 병력도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시위 진압 경찰관과 팔레스타인 청년 시위대가 동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아라크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충돌해 경찰 4명이 다쳤습니다. 복면을 한 시위대 수십 명은 경찰을 향해 돌과 불꽃놀이용 폭발물 등을 던졌고 경찰은 이슬람 사원의 정문을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경찰이 이슬람 성지에 진입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경찰 대변인은 시위대가 모스크 안쪽에서 돌을 던지는 것을 막으려고 정문을 닫았을 뿐 모스크 내부를 습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충돌이 벌어진 이날은 예루살렘 신전이 고대 로마에 파괴된 것을 애통해하는 티샤바브 공휴일로 유대인 수만 명이 템플 마운트에 있는 통곡의 벽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템플 마운트는 유대교 최대 성지이자 이슬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아라크사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양측의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 미국 공화당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26일 이란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일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인들을 오븐의 문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오븐이란 유대인들을 숨막혀 죽게 만든 나치의 가스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두둔하기 위한 비유라고 해도 숨막혀 죽어가는 순간을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비 와스맨 슐츠 미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허커비의 오븐 언급은 미국 정치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사법이라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유대인 사회와 미국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가 방관적 태도를 보였던 이슬람 국가 IS에 대해 처음으로 공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 공격을 핑계로 쿠르드 노동자당 게릴라 소탕에 더 주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슬람 국가는 시리아와의 접경 도시 수르츠에서 32명이 사망한 폭탄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쿠르드 노동자당 무장 세력은 이 폭탄 테러에 터키 경찰이 공모했다며 경찰 2명을 살해했습니다. 터키 영내에서 이슬람 국가 IS와 쿠르드 노동자당 무장 세력 사이에 상호 보복 테러가 일어나자 터키는 이를 명분으로 양쪽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터키 공군은 지난 24일 밤과 25일 오전 시리아와 이라크 접경지대에 있는 이슬람 국가와 쿠르드 노동자당 무장 세력을 폭격했다고 아흐메트 다우토울루 총리실이 25일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또 이슬람 국가와 쿠르드 노동자당 소속 용의자 590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2013년부터 발효된 터키 정부와 쿠르드 노동자당과의 휴전은 파기되었습니다. 쿠르드 노동자당은 성명에서 점령자 터키군의 강력한 공습으로 휴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으며 터키 내 쿠르드족을 대표하는 쿠르드 노동자당은 시리아와 이라크 접경지대를 근거로 지난 30년 동안 무장투쟁을 벌여 양쪽에서 약 4만 명의 희생자를 내다가 2013년 역사적인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26일 오랜 내전으로 영토의 상당 부분을 반군이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에게 잃었고 병력도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서북부의 터키 국경지대인 이들리브 주의 주도 이들리브를 비롯해 지난 3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퇴각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아사드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꿋꿋이 싸워 이길 것이라며 시리아 정부군의 사전에 패배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군이 이들에 달하며 대부분이 반군과 교전을 피해 달아났고 군대 징집을 피하려고 시리아를 탈출한 젊은이도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시리아 총리는 젊은이들에게 병역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주요 전선의 임금 인상과 하루 한끼 따뜻한 음식 제공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